개똥 기립! 네? 우리? 우리? 갑자기? 시청자 여러분들께 겨울에! 정답! 오늘 인터뷰 최선을 다할 자신 있습니까? 바로는 언제 되신가요? 바로! 부대! 바로! 죄송합니다. 오늘 인터뷰 최선을 다할 자신 있습니까? 네! 본 조교는 인터뷰에 따라 천사가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앉아! 알겠습니다. 컷! 상조가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사나이 300은 연예인 병사들이 3사관 학교에 입학, 육군 장교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독한 놈만 살아남는 진짜 사나이 300. 과연 최정의 워리어가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끝나고 나서 거의 처음 보는 거였기 때문에 네. 아, 정말요? 서로 연예인들 보는 것 같고 왜냐면 같이 군복 입은 것만 봤어요. 막 땀 흘리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것만 보다가 오늘 보고 나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신 줄 세상 네. 정말로 저도 진짜 사나이 시즌3에 출연을 할 예정인데요. 네, 제가 잘할 것 같은가요? 그렇게 웃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웃음기 속 군인으로 완벽 변신한 이유비 베일 것 같은 칼각도 보이십니까? 하나 둘 그 충성할 때 충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 또 많이 보여요. 한 번에 충성 하셔야 됩니다. 충성! 네. 제가 한 가지 더 부린다면 손가락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손가락 너무 나요? 네, 이게 혼납니다. 네. 안 혼나도록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남자들이 꾸는 꿈 중에 최악은 군대를 두 번 가는 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년의 시간차를 두고 두 번 입대하게 된 강지환. 잠들었던 군인의 혼을 일깨우며 에이스로 등극했는데요. 강지환, 64회입니다. 64회. 제가 잊고 있었던 몸속의 세포들이 발끝부터 온몸에 전율이 이때 순간에도 과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정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심리적 상태가 많이 공황 상태였는데 다행히 옆에 이렇게 우리 좋은 생도들이 같이